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 이번에는 베트남 올스쿨 힙합 뮤직비디오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비디오를 찍느냐, 제가 MCK와 월디의 모두 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할 때 추천 영상에 이 비디오가 자꾸 떠요. 그래서 우연하게 몇 번 듣다가 한번 시간 내서 이 리액션 비디오 한번 찍어봐야지 했던 게 있어요. 이 아티스트는 제가 잘 모르는데 픽셀 네코라고 이렇게 불리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2019년 9월 11일 날 올라온 뮤직비디오인 코낭 칵느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구글 번역에서 Different Girl로 나오던데, 가사는 뭐 해석하면은 그녀가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피처링에 MCK와 월디가 있습니다. 은근히 제가 이렇게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다 보면 MCK와 월디가 한 곡에 참여한 트랙을 듣는 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두 래퍼가 굉장히 친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의외로 두 사람이 작업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디오는 굉장히 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지금 2년이 지났죠? 586만에 육박하는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베트남 힙합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막 성장하던 그 시기가 아닌 그 전이었으니까. 좀 풋풋한 MCK와 월디의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재밌는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 좀 즐겨볼게요. 이 비디오를 즐겨볼게요. 코낭 칵느이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at 카페에서 즐길 것 같은 힙합 넘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좀 프레시한 월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금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근데 이때도 느낌은 되게 좋았네. 플로우 같은 게 세련된 느낌들이 많아요. 저기 맨 뒤에 띨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즐기기 좋은? 이때 MCK는 좀 약간은 경직돼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과 비교해 보면. 오. 아파트 복도 같은 데서 저렇게 재밌게 뮤직비디오 찍는 것도 재밌는 방법인 것 같아. 다 그냥 뭔가 순수한 모습들이다. 요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은 이들이 이제 완전 성공한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이 됐죠.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을 보다가 이제 이 래퍼들의 옛날 과거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이들한테는 변천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이야 굉장히 세련되고 다들 발전되어 있는 실력들을 갖고 있는 베트남 힙합을 주름잡는 래퍼들이 되었지만 이때도 분명 멋있었던 건 있는데 그래도 뭔가 표정이나 패션이나 뭐 바이브 같은 데 있어서도 뭔가 좀 순수함이 좀 남아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좀 재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는 이 곡에 대한 호기심이 원래도 좀 많았었어요. 확실히 이 두 래퍼가 함께 작업한 곡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Wxrdie랑 MCK가 이렇게 듀엣으로 뭔가 앨범을 만들어도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굉장한 시너지 효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둘 다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가진 래퍼들이기 때문에 아마 멋있는 조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뮤직비디오지만 좋습니다. 아직 들어도 신선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